저는 또 박구윤 씨처럼 혼자 하니까 또 제가 많이 벌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야, 욕심 많네. 아, 자, 저 지훈 씨는 안무팀만 춤을 추고 추임새만 넣는 것 같아서 탈락! 왜요? 이때까지 지켜주면서 네. 왜? 자, 예전에 오로라 멤버 중에 네. 지원이라고 있어요. 아, 네, 이럴 줄 알았어. 네. 글래머를 좋아하네. 뭐 나처럼 이렇게 청순 가련형이 아니라 키워오세요. 글래머를 좋아하시는군요.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네. 꼬통령이 있어요. 꼬로로 네. 있죠, 꼬로로. 네네네. 꼬통령이 있다면 이 군인들한테 군통령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박구윤 씨가 몰라서 그래요. 왜요? 군대 가잖아요? 그러면 어떤 분이 올라가든 여성분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런 함성 소리가 저도 감당 군통령 돼요. 그거 인정합니다. 그리고요, 군대 딱 가면요, 노래 이렇게 막 하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앞뒤만 보여주면 안 돼요. 노래 이렇게 막 하다가 한번 턴을 하면서 뒤태를 한번 이렇게 싹 보여주면. 설계 좀 보세요. 네. 다시 한 번,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돌아서 뒤태를 이렇게 싹 보여주면. 다시 돌아서 뒤태를 이렇게 싹 보여주면. 이거 뭐예요, 이게? 이게 좀 옷이 협찬이 커서 아 커서 그러니까 제 말은 군통령 네. 가면 이제 군통령이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재현이 씨가 군통령이 된다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이라 이거죠. 그러니까 지원 씨 네, 절대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. 질투하고 있고 지원 씨 저 이사님을 네. 만났어요. 만났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군통령으로 난리가 나. 뭐 자면에 화제랍니다.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고 네. 그 유튜브 영상만 보고 행사 섭외가 물밀듯이 왔다는. 이 사람이 그 유튜브 네. 봤을 때 그 지원희 씨 의상 보셨죠? 뒤에 끈으로 이렇게 X자로 돼 있대요. 공부보고서 이제 정신이 이렇게 유치했다 하셨네요. 지금 박구윤 씨가. 남자 X! 남자의 팝것 같습니다. 네. 강소리 씨도 도둑 잡는 경찰 컨셉으로 아주 섹시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많은 시선을 끌고 있어요. 이 댄서분들하고 똑같이 가죽 의상으로 그거 보셨어요? 봤어요. 댄서분들 이렇게 그 형광봉 들고 올라오신 거 그러니까요. 깜짝 놀랐어요. 야, 요새 왜 그래? 참 이 젊은 섹시한 가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. 찜 좀 닦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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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자 그러면은 지원이 노래 한번 만나볼까요? 내 노래 들으면 안 돼요? 나도 군통령인데? 지원이 노래 지훈이의 행복한 세상 듣고 오겠습니다. 그녀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녀의 노래로 행복한 세상이 옵니다. 지훈이 행복한 세상. 감장님이 부녀회와 청년회에 연락했어 동네 사람 다 나왔어 한강술래 춤을 추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노래하고 신나게 춤을 추네 할머니도 신이어서 춤을 추고 동네 사람 다 나와서 한강술래 춤을 추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
찾아와.